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을 생기라고 그럽니다. 그 생기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는 전기니 중력이니 이런 물리적 에너지를, 물질을 지배하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다. 정신적 에너지다.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는, 우리 마음 속에 뜻을 넣어주는 그런 에너지다. 그래서 그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가 생기라고 부른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생기에서 아주 최고로 발전해서 이 생기가 바로 생명이다라는 주제예요.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고 뭐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네. 죽은 사람을 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예. 왜 죽었어? 생명이 없어. 자,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만약 그 생명이 죽은 사람에게 돌아온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가? 아시겠죠? 자, 지금 대부분의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단 모든 생명체가, 생명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생명체. 죽은 것들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생명체가 일단 죽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우리 그 의학계에 냉동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냉동생물학. 냉동생물학. 생물학은 biology라고 그러죠. 냉동은 cryo. 그래서 cryobiology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냉동을 시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얼어 죽어, 그렇죠? 얼면 죽어요. 죽었는데 이 동물계를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얼어서 죽었는데 살아나요. 물론 안 살아나는 동물들도 있지만, 특히 그 어류들, 물고기들은 얼었는데 얼어서 죽었어. 근데 살아나요. 그래서 이 그걸 보면서 이 생물학계, 생물학자들은 모든 죽은 생명체는 절대 다시 살아날 수가, 한번 죽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요, 냉동 금붕어 찾아보세요. 그 녹히면 뭐예요?
또 살아나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처음 보고 아주 경악을 했어요. 이야, 사는 게, 예, 죽은 게 다시 살아나다니. 분명히 냉동이 돼서, 얼면 죽어버리거든요. 어. 그게 녹이면 다시 살아.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 바로 거기 저기에 앉으셨던 분. 자기 낚시를 잘 한대요. 그래서 붕어를 잡아가지고, 예, 예, 붕어를 한 20마리를 잡았다나요. 그 잡아와서 바로 냉동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 지나가지고 붕어 찜을 할까 싶어가지고, 어. 이제 냉동된 그 20마리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다라에다가 물을 큰 다라에다 물 받아 가지고 이제 녹이려고 그래 가지고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나갔다가 오니까 아 이 온 20마리가 다 살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충격을 먹었대요. 어. 그러고 보니까 그 금붕어를 먹을 수가 없더래. 어. 그 기분이 그렇더래. 그래서 다 나눠줬다고. 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예. 예, 여러분 그거부터 저도 이 유튜브 냉동 생물학자들이 예, 그 발견한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미국에 사는 개구리들이 있는데 이 개구리들이 산에서 살아요. 상당히 높은 산에서 사는데 이 개구리들이 겨울에 얼어버려요. 얼어버려가지고, 근데 봄이 되면 다시 녹아서 살아난다. 그래서 냉동 생물학자들 실제로 그 산에 가서 여름에 그 개구리를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개구리예요. 예, 네, 개구리 잡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냉동고에 넣겠다는 거예요.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넣어서 상자에다 넣어서 예, 냉장고로 가져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그래서 이제 다 퇴근하고 밤새도록 얽혔다가 다음 날 와서 열어보니까 꽝꽝 얼었어요.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야, 심장도 안 뛰고, 뇌파도 없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그래서 한번 녹여보자.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Yeah. 두 시간 걸려서 녹는데 이게 고속 촬영해서 보여.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눈 보세요. 오호, 오? 오, 눈 떴어.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이에요. 네. 그만큼 스트레칭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난다. 라는 이야기는
다른 책에는 없어요. 무슨 책에만 있게? 성경 책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는 연세대학교 다녔잖아요, 제가. 그때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어. 왜? 연세대학교에서는 채플 시간 있어가지고 뭐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듣기 싫어도 거기 앉아서 들어야 돼요. 듣는데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와서 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대나?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더니 살아서 나왔대. 그래서 제가 혼자, 야, 이런, 응? 이런 개소리 같은 거를 내가 왜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채플 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와, 막 지겨워가지고, 지겨우니까 예수 믿는 놈들 다 밉더라고. 예. 네. 그래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냈다 하는데, 그런 거를 다 믿냐? 그랬어요, 제가.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지금 믿어요. 왜 믿어요? 네, 헷가닥 했어. 네. 그렇게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돼. 그래서 왜 그래요? 왜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강의를 들었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좀 할 수가 있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놓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란 게 대답할 수 있도록 가르쳐놔도 대답을 못해. 아시겠죠? 왜? 여러분. 세포가 죽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다 어떻게 꺼져버리면 죽습니다. 그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켜지면 살아납니다. 그 꺼진 유전자를 다시 살리는, 켜주는 걸 뭐라 그래요? 생기라 그랬어요. 생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명을 얘기하겠다. 그럼 생명은 뭐예요, 바로? 네? 이게 생기예요. 그래서 이 생기는 뭐라고? 네? 이 생기나 생명이나 다 뭐예요? 네. 에너지예요. 무슨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야. 네. 이 영적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와요? 예, 무조건적 예,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조건적이면 그거는 생기가 될 수 없어요. 왜?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같은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조건적.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 무조건적 사랑이 왜?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는 있어? 하늘에, 하나님에게는 있어. 자, 이 무조건적 사랑은 뭐로부터,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 예, 선, 미. 이래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차원의 선입견에 불과해요. 뭐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생명, 생기가 있다는 걸 몰라서,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정말로 웃기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상구가. 왜?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 영적 에너지의 존재, 지금도 현대의학은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아시겠죠? 거부함.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존재를 거부. 상식적으로 무조건적 사랑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 사회에? 그건 하늘에밖에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진선미로부터 온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영적 에너지다. 이거를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 핸드폰이 뭐를 받아가지고 지금 살아있어요. 전기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전기가 없어지면 핸드폰은 어떻게 돼?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죽은 거.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 전기 없는 데 가면 그거는 쓰레기통 버려야 돼. 그렇죠? 죽어버렸어. 그런데 핸드폰은 전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살려주는 전기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핸드폰이 일단 방전이 돼서 전기가 없어지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전기가 있는 줄 모르는데. 그리고 핸드폰의 생명이 전기라는 것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나 전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핸드폰 배터리 다 나가버려도 아무 걱정도 안 해. 왜?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충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기가 기가 너무 막혀서 떨어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점점 엔돌핀 유전자도 꺼지고 그 점점 우울해지고 예. 사람도 만나기 싫고 예. 대인기피증이 생기면서 대화도 하기 싫고 예. 그러면서 자꾸 살 맛이 없고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죽고 싶은 생각은 무슨 신이 넣어주는 생각이요? 잡신. 영적으로 하면 무슨 영? 악령들이요. 네. 그래서 미운 생각밖에 안 나고 억울했던 생각밖에 안 나고 철저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령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생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뉴스타트에서는. 자, 생각.
생각이란 말은 뭐냐면 이 생명, 진선미, 그렇죠? 이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이 들어와서 들어온 것을 내가 느끼는 것, 각하는 것, 각성, 각하는 것을 생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만을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알파 생명이 들어오면 진선미가 들어오면 무슨 파가 돼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돼서 우리는 행복하다.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부정적인 생각은 내 유전자를 꺼서 나를 내 세포를 어떻게 죽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따위의 부정적인 생각을 저는 뉴스타트에서는 생각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런 생각을 생각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은 나를 살리지 않고 나를 어떻게 죽이기 때문에 내 병만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사각이다. 그래서 사각.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가장 철저히 거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사각입니다. 사각과의 싸움. 그것은 잡신들과의 싸움. 그것은 악령들과의 싸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각은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입니다. 아,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받는 것이 옳고. 아시겠죠?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일 때 내가 말을 안 들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은 그 죄를, 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가 죽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죽는 게 옳잖아요. 정당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왜? 내가 죽을 짓을 했으면 내가 죽어야지.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서 네가 죽을 짓을 했으니 너는 죽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네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 대신 죽고 너를 살리겠다. 어느 쪽이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옳아요? 네. 두 번째가 옳죠. 그거를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에서도 나라는 인간이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옳아요. 옳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사랑이 없을 때 얘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든 창조주는 내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대신 죽고 너희는 살아라.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 첫째 반응은 뭘까요? 감동이에요, 아니에요? 아, 감동이야. 와, 하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죽음을 죽어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어떤 반응이야? 그러면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계속 술 처먹고 싸우고 뭐 그러면 뭐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계속 뭐 아무 벌도 안 준다며
그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제발 그 두 번째 반응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맡겨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뉴스타트를 하는데 건강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무엇으로? 감동으로.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이라며? 난 용서 안 해. 용서 안 해도 뭐 살려준다며? 이런 것은 이 사람은 살기를 선택한 거예요. 죽기를 선택한 거예요. 끝까지 죽기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선택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말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죽여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악령이 넣어주는 미운 생각, 억울했던 생각 그것만 사로잡혀서 계속 그것만 선택하고 내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로 계속 유지하는데 내 세포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죽음은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선택을 끝까지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철저히 무엇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예. 네. 그거를 여러분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뉴스타트 강의를 여러분께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나는 안 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멱살 잡고 해 이 자식아. 그거는 조건적이죠. 안 하면 뭐예요? 혼내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조건적인 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철저히 자유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듣는 것을 정말 실천을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는 여러분의 자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다 그렇게 돼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딱 보면 착한 사람만 천국 보내겠다는 것이 십자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고 선택만 해줘라. 그래서 감동을 받고 앞으로는 무조건적 사랑을 따라서 살기로 노력만 해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다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질 거다. 이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놈은 천국, 요놈은 아주 나빠죠.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장래는 천국행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황당하리만큼 뭐요? 엉뚱하게 들리는 것이 우리들이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천국행으로 이미 결정을 해놨다는 것이 그걸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정말 감사해야 하네요. 그래서 감동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왜 이게 무조건적이니까 받아들이기가 이게 진짜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안 믿어진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걸 여러분이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해본 게 있었어요. 뉴질랜드의 그 밀포드 사운드라고 하는 데가 경치가 정말 끝내주거든요. 그게 이제 산이 많은데 그 산 속을 4박 5일 동안 산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씩 계속 걸어. 그리고 산에서 자고 또. 근데 거기 이제 산에서 잔다면 좀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군데군데 숙소를 참 멋지게 지어놨어요. 뭐 큰 현대식은 아닌데. 예. 그래서 그래도 잠자리도 편안하고, 예. 음식도 잘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잘 자고 빨래는 우리가 해야 돼. 저녁에 도착해서 아침에 다시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등산화 말리고. 그래서 이제 그 경치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비디오를 저기 꼭 한번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 부부가 가려면 이거 너무 비싸. 그래서 총 여행 경비가, 부부가 같이 가면 한 1,500만 원 들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나만 갔다 올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거기가 나 꼭 그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동서한테서 우리 집 사람 이제 동생의 남편 있죠. 전화 들어왔어요. 형님. 왜? 그 이번에 제가 한 건 큰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가고 싶다는데, 같이 가십시다. 총 여행 경비는 제가 쏘겠습니다. 대박! 그런 거를 구원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우와! 왜 우리 동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형님을, 너무너무 좋아해.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제가 특별히 동서한테 잘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자. 와,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 가려면 체력이 좀 준비가 돼야 돼요. 체력 단련을 미리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자기는 배낭 몸매인데, 맨몸으로나 가야지. 예. 그러니까 저는 배낭 2인분을 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간다. 배낭,
무거운 것이 두 사람 분 그래도 간다. 그러면 그 배낭 두 사람 분을 메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될까 체력 단련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배낭을 지고 꽤 무거워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보면 와 무거워요. 해가지고 여러분 그 체력 단련 하는데 배낭을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는데 숨 차잖아요. 그래도 즐거웠게 안 즐거웠게.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3일 있으니까 카톡에 탁 떠요. 이상구님, 이현숙님의 그 밀포드 트래킹 총 여행 경비 천 몇백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 뉴질랜드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는 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결제해 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와 그러네. 그러면 진짜 유전자 켜집니다. 그게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 실감이 나도록 여러분이 잘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진실이다 이 말이야. 진실 중에 최고의 진실이야.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받으면 그 진실 속에 위대한 힘,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그 힘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자, 죽은 개구리도 살아나죠? 자, 여러분, 죽은 핸드폰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전기가 다시 충전됐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충전을 시켜놨어. 요즘은 뭐, 이거 안 꽂아도 충전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이렇게 얹어만 놓으면 충전돼요. 네. 그 밑에 자석이 있어. 네. 그래서 무선이야, 무선. 네. 생명도 생기도 유선으로 와요, 무선으로 와요? 무선으로 온다. 네. 옛날에는 무선으로 충전되는데 상상을 못했어. 이제는 무선으로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도 무선으로 뭘 받은 거예요? 생기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전기를 자석 전자파를 받고 살아난 건 아니잖아. 뭘 받은 거예요? 생기를 받은 거지. 생기를 받아서 살아났다면 그 생기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이제 큰 발견이야.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냉동됐던 물. 그래서 개도 살아날 수 있을까? 해보니까 개도 잘 해보니까. 72시간 동안 얽혔던 개가 또 살아나기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되어 있어. 왜? 성경의 하나님만 이 성경의 하나님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왜?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죽을 운명에 처했으니까 다 악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을까? 죽어주려고 인간으로 오셨어. 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대로 존재하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렇죠? 그냥 죽으려면 어떻게? 인간으로 변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 저는 연세대학교 다닐 때, 이 성경을 막 적극적으로 거부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냐는 거야. 웃기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제가 진짜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려면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 인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돼. 자기가 대신 죽고 싶을 만큼 어떻게 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형태로 오신 분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실 만큼 인간을 사랑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개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런데 인간으로서 개미한테, 여러분, 나라는 인간이 개미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랑한다 그러면 개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아무리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몰라. 어떻게 해야만 제가 개미를 사랑한다는 것을 개미들이 알 수 있을까? 내가 개미가 되어야 돼요. 돼가지고 개미 속에 섞였어.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 그것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가 죽을 대신 죽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외 신들은 전부 조건적입니다. 너희들은 벌 받아야 돼. 너희들은 혼나야 돼.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은 하는데 성경을 한 줄 한 줄 해석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열받아서 사람들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 해석 실제에 들어가서는 다 조건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어쩌냐고 그랬잖아요. 응? 이론이 있고 뭐예요? 장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 안젤라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려면 실제로 이론으로 자 악한 자에게도 뭐예요? 인자로우시다. 그건 이론이야. 그거는. 그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은 누구요? 가롯 유다야. 그 가롯 유다일지라도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노력하셨대. 그런데 가롯 유다는 뭐요? 끝까지 거부하고 가서 어떻게 목매달아 죽어버렸어. 그거는 가롯 유다의 뭐예요? 선택이었다. 그 가롯 유다의 개인적인 선택을 하나님은 막을 수가 막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가롯 유다가 배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가롯 유다 목매달아 죽도록 만들었다고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만 있으면 유전자는 다시 옛날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꺼진 유전자 켜져서 여러분의 면역력은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암세포를 깔끔하게 죽일 수가 뭐예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악령들이 자꾸 넣어주는 이 잡념에 우리가 자꾸 속고 거기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예. 조금 유전자 강의 듣고 박수 치고 켜질만 하면 또 꺼지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나야 될 것이 이게 질질 끈을 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각, 악령을 넣어주는 뭐요? 악령이 넣어주는 이 사각과 철저히 뭐요? 싸우래요. 싸울 때 어떻게 하라? 응? 우리 김신자 씨처럼 싸우란 말이야. 아시겠죠? 노래 불러, 웃어, 하하하.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하하하. 이제 막 이 사람만 확실히 결심을 했어. 그래서 집에서 이제 산행할 때, 예? 하하하하. 하고 가면 사람들이 길에 가면서 미쳤나 하고 사정. 네. 그만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다 났는데, 얼마만큼 했냐면, 아, 이거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서 좀 그런데, 뭐, 그래도 내가 났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고 하는데, 어느 날, 다 나서 하하하하 가는데, 저기서 오는, 한 사람이, 하하하하 하고 오더래.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왜 웃냐 하니까, 전화를 하면서 웃더래. 그래서, 아, 저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집에 나서서, 하하하하 하고 가다가, 저 앞에 사람만 오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하하하하. 그만큼 열심히 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유, 저기 사람 오네. 그럼 안 웃을란다. 운동해야 되는데, 비가, 아이고, 비 잘 오네. 운동. 그건 뉴 스타트 정신이 아니야. 비가 오면 뭐요? 우산 들고, 예. 네. 하면, 우울증이고, 암이고, 당뇨병이고, 유전자는 다 회복돼. 왜? 내가 철저히 이 사각을 차단한.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면의 환경을. 철저히 유전자. 그래서 서울 같은 공기 나쁜 데 살더라도 그거는 외부적 환경. 나쁜 환경이고, 그런 곳에 일지라도 내가 내부, 내면의 환경을 철저히 긍정적으로 유지하면 그래도 나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 제가 무거운 걸 메고 체력 단련을 하다가 보니까, 할만해! 할만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우리 동서가 이미 완납, 완불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력 단련 하는 것도 힘들지만 즐겁게 안 즐겁게. 즐겁습니다. 왜 즐거워요? 완불 했기 때문에. 완불했기 때문에 즐거워. 만약 우리 동서가, 형님 현재 체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불했다가 취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형님, 일단 체력 단련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한 열흘 전에 형님의 체력 검정을 해보고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완불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에이 집어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아. 예, 지가 돈 좀 있다고. 체력 검정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거는 뭐요? 없어. 이미 뭐요? 완불해 놔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으로부터, 그 후로 3년 전에 갔다 왔어. 그 후로 제가 매일 똑같은 배낭을 메고 지금 격일로 계속 갑니다. 그랬더니 이 체력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지금 3년 전에 이제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체력이 그래서 뭐 이제 내일 모레면 80인데 뭐 와 그래서 뉴질랜드 가본 것도 좋지만은 갔다 와서도 뭐예요? 이야 이 운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꽤 무거워요. 메고 여기 이제 지금 눈 때문에 이 등산로가 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너럭바위라고 하는데 꽤 경사가 조금 있어요. 올라가면 네. 야 그래서 아주 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래서 참 두고두고 동서한테 감사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래서 그 이제 체력 단련한테 힘들면 힘들면 밀포드 트래킹 가게 돼요. 뭐요? 있잖아. 있잖아 지금. 그 생각만 하면 또 힘이 더 나. 내가 천국 가게 돼요. 이때니까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어도 살아나가.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이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보니까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응급실에서 꽤 많아요. 이제 응급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도착했는데 앰뷸런스로 도착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말로 DOA라 그럽니다. Death on arrival. 그래서 출발 도착했는데 보니까 죽었더라. 그래서 그 DOA다 하고 탁 이제 하고 의사가 사인하고 이건 확실히 죽어 도착할 때 이미 죽어 있었다 하고 사인해요. 그 이 DOA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은 모르니까 아직도 가족 이제 수배하고 찾고 할 동안에 이제 냉동칸에 집어넣어놔요. 그 가족이 한 4시간 후에 왔다.
살아있어. 도로 살아났어. 그래서 이거를 그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그런 현상이 발견된 것을 숨겼어요. 왜? 창피하잖아. 죽었다 그랬는데 안 죽은 걸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창피해 안 창피해? 그러나 내부에서는 분명히 죽었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그리고 그 의과대학 교수 한 사람만 그 환자를 본 게 아니야. 여러 명 붙어가지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죽었어. 뭐 죽은 거 뭐 확인하는 거예요? 쉽죠? 뭐 심장 안 뛰어? 혈압 재봐도 없어? 혈압 안 나와? 숨 안 쉬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동공. 보면 동공이 죽은 사람 확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거를 이제 밝은 불로 뭐예요? 탁 비치면 다시 오므려지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안 오므려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 뭐 죽은 거 확인하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 그게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학회에서 이거 살아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왜? 냉동생물학이 발달하니까. 물고기들도 살아나고 동물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사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아, 내가 그런 환자를 봤다. 이래가지고 각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그거를 뭐예요? 묻어놓고 있던 것이 양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학에서도, 현대의학에서도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이 뭐요?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도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개구리처럼. 개구리처럼. 와,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현상을, 뭐, 한국말로 하면 뭐 쉬운데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미국말로 하면 자동소생현상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Auto resuscitation phenomenon.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Auto resuscitation phenomenon.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쉬운 말로 바꿨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말로 바꿨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각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또는 대학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계속 통계로 집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대의학에서도 죽었다는 것이 끝이 뭐예요? 아니라 생명이 나갔다가 생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생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있어! 생명이 있다면 뭐가 있는 게 확실해요?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것이 확실하고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출처가 있어야 돼. 그 출처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이 피 흘리고 죽어서 우리를 이미 자기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즉 생명을 받아들이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이 약속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책은 책이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게 내가 할 것이고, 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뭘 보면 성경이 약속인 줄 알 수 있어요? 책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책 이름이. 책 이름이 뭔데? 구약. 신약. 약자가 무슨 약자게? 약속이라는 약자야.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야. 십자가, 내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대신 죽어주고 너희를 천국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는 뭐예요? 약속이 옛날 십자가 이전의 약속. 그게 구약이야. 구약은 뭐예요? 옛날에 한 약속이야. 그 약속을 드디어 십자가에서 지켰게 안 지켰게? 지켰다니까. 지키고 그거를 너희들이 정말 믿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책임지고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너희들과 영원히 살겠다라는 약속이 신약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을 지켰으니까 뭐예요? 두 번째 약속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체력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적 단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천국 가게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막 이럴 필요는 없고 용서하는 연습을 하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요, 암이 꼭 안 낫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미 두 번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인 이상, 네.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그때 여러분을 천국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뉴스타트의 핵심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면 뉴스타트는 사기야. 구라야. 아시겠죠? 자, 이제 생명이 확실히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생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희망이 있고, 예, 날 수도 있고,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때는 걱정을, 예, 같이 노래 부르고 악수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